안녕하세요. 저는 정리 컨설턴트 윤선현입니다. 10년 동안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국내 최초로 정리 컨설턴트를 만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맞는 얘기죠. 제가 직장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가 너무너무 일도 힘들고 삶에 지쳐 있을 때 그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지? 이게 바로 저는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창업을 한 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이 되었고 10년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정리하면은 이제 저라는 사람, 제 이름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며 사람들에게 정리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많이 안내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10강,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노하우의 모든 것을 10편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옷 정리 방법입니다. 그래, 옷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자, 내용을 잘 보시면 실마리를 분명히 찾게 되실 거예요. 자, 일반 가정집에 제가 많이 다녀보았어요. 자, 어디가 정리가 안 되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같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곳, 바로 옷 정리. 자, 왜 옷 정리가 힘드신지 또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옷이 너무 많아요. 많아도 얼마나 많아요?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그냥 전체적인 옷 말고 지금 내 옷은 어디에 몇 벌이 있지? 자, 물론 옷은 옷장에 있지. 자, 그런데 제가 만났던 분들 찾아가서 봤던 집들의 모습 속에는 옷이 옷장에 없어요. 예, 다른 데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숫자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사실 옷 정리가 안 되는 이유인데 옷이 많아서만 또 정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두죠. 주로 어디다 두죠? 빈데 두고 그냥 뭔가 걸쳐두고. 자, 세 번째 이유도 굉장히 공감 가는 이야기 같아요. 나는 그래도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할 줄 아는데 남편, 애들 그냥 막 벗어나요. 그냥 뭐 아무데나 둬요. 빨래 하나도 못 챙겨요. 뭐 이런 분들 많으시죠. 자, 이런 분들께 제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 내 옷 정리 상태는 어떤가? 자, 간단하게 한번 진단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지금 현재 옷의 위치가 있을 텐데 그게 씻고 나와서 옷을 이제 순서대로 입지 않습니까? 뭐 속옷을 먼저 입을 수도 있고 위,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입을 텐데 그게 잘 정선에 정리가 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가구 배치가 있을 텐데 주로 이제 옷장 뭐 이런 가구 배치가 잘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내가 옷에 관련된 습관이 있을 텐데 이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무데나 벗어나요. 그냥 이렇게 벗어놓고 뭐 걸지 않아요. 이런 것도 습관적인 문제겠죠. 그리고 내가 옷 정리가 안 되는 게 정말 심리적인 문제인지 혹은 쇼핑을 너무나 많이 하는지 혹은 나 너무너무 직업적으로 옷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 뭐 대표적으로 연예인분들 그럴 수 있겠죠. 집에 무덤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덤. 네. 아주 무서운 무덤인 옷무덤. 네, 옷무덤 있으세요? 혹은 분류 같은 게 있겠죠. 뭐 계절 분류, 색상 분류, 사용 빈도 분류, 취향 분류 같은 거. 이런 분류가 잘 되어 있는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봤을 때 하나하나를 한번 되짚어 보니까 내가 조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조금 더 해당 사항이 많은 분들일 것 같아요. 3개 이상 된다 그러면 아, 옷 정리가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옷 정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정리된 옷장. 사실 뭔가 상상조차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뭔가 정리되었을 때 그 정리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어요. 저는 목표와 목적,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옷 정리의 목표는 뭐냐면
옷이 뭔가 예쁘게 뭐 백화점처럼 진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잘 입게, 잘 입을 수 있을게 시스템화된 것, 이것을 바로 정리된 옷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목표가 돼야 되고 옷을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목적과 목표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바로 되었을 때 원하는 결과 또 정리된 옷장이 생길 수 있는 가치가 나와요. 하루아침은 아니겠지만 오늘 교육 잘 듣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 정리 방법을 잘 적용해가지고 정리가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셔야 될 또 정리를 해야 될 이유를 찾는 답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냐? 버릴 옷을 먼저 정리하기보다 입을 옷, 쓸 옷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일반적인 집에 가면 정말 비싼 빨래 건조대를 많이 봤는데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 심지어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있으시나요? 바로 런닝머신, 요즘은 안마의자. 정말 비싸게 사실 옷 걸려고 산 거 아니죠. 옷 걸려고 그렇게 큰 돈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걸어두기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이거 왜 샀지? 예. 그 한 평 이상 되는 공간에 정말 비싼 그 땅에 이 비싼 물건을 옷걸이 용도로 쓰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또 굉장히 좀 특이한 제품을 본 적이 있는데 희생의자라고 이게 판매가가 무려 31만 원. 네, 하도 사람들이 의자에다가 옷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작품이죠. 이런 희생의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걸지 말라는 의미겠죠. 자, 혼자 사시는 분들 또 이렇게 뭐 비싼 돈 주고 멋진 뭐 드레스룸 옷장 같은 거보다 그냥 옷은 그냥 이렇게 쉽게 걸면 돼. 그래서 행거 많이 구입하시는데 제가 SNS로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글들이 막 종종 이제 눈에 띄었냐면 행거 대참사. 뭐냐면 자다가 갑자기 행거가 무너지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실제 이렇게 행거 쓰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도 겪었어요. 우리 이제 행거도 무너진 적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행거에 대한 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자, 집에 가면 옷걸이가 아닌 옷장이 아닌 그냥 뭐 빈대, 의자, 그냥 옷장 위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거. 이 자체도 정리가 안 된 모습이겠죠. 자, 정리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 옷이 많아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옷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잘 못 버리느냐? 또 나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 대표적인 이유, 살 빼면 입을 거예요. 네. 그 언제쯤 살을 빼실 거죠? 글쎄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이게 있었네. 이제 나오네. 예. 이게 5년 전 유행인데 다시 유행은 돌고 도는 거래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더라고요. 이 유행은 돌지만 약간 좀 이제 원단이 바뀌거나 뭔가 좀 미세한 차이도 있어서 이거 유행인데 못 입어 이런 이제 옷들도 있겠죠. 제가 정말 특이했던 분 본 적이 있는데 파티 가면 입으려고 어떤 분 통해 받은 거예요. 정말 막 화려한 빨간색, 완전 이렇게 막 긴 거, 이런 거였는데, 언제 입으셨어요? 물어보니까, 저 파티를 지금 안 가봤대요. 파티 갈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예. 정말 뭐, 동네에 막 파티가 있으면 좋은데, 뭐 요즘 이게 뭐 파티 있어요? 예. 뭐 동네에 잔치도 없잖아요. 왜 이러니까는 그냥 파티는 언제 갈지 모르고 막 그런 옷들도 있는 거죠. 자, 뭐, 기타 등등 정말 많은 이유가 꼭 있어야 되는 버리지 못하는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건요.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입으로 또 언젠가 입을 옷을 고르다 보면 옷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입는 옷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입는 옷은 뭐냐면 어제도 입고 앞으로도 입을 옷. 그러니까 입을 이유가 있는 옷일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에 있는 옷들을 추리는 게 먼저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입지 않은 옷은 분류가 되겠죠. 그리고 시간 순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이만큼 명쾌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남겨진 옷들,
자, 입을 옷의 반대는 이제 입지 않은 옷, 입으면 안 되는 옷, 이런 옷들이겠죠? 이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걸 정리하는 데엔 뭐 많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몇 가지 방법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부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사회적 기업 같은 데에서도 옷을 많이 봤는데 이게 연말정산에 소득 공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 시간으로 이렇게 산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주변에 있는 분들, 이웃들, 뭐 이렇게 옷 많이 필요한 분들한테 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또 요즘 많이 파시는데, 저도 이렇게 좀 많이 팔아보고 또 팔아보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 옷 많이 팔아서 그 돈으로 뭐 엄청 큰 돈,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벌 수는 없어요. 예, 옷은 굉장히 좀 이렇게 판매하면 되게 싸거든요. 뭐 키로당 뭐 200원, 막 300원, 요즘은 더 떨어졌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금액은 크지 않으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 이거 수십만 원 주고 뭐 수만 원 주고 사면 똑같은 만큼의 값어치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느끼는 순간, 그래, 옷은 비싼 만큼 값어치 해가 아니라 비싸게 샀으면 본전을 뽑아야 돼. 혹은 많이 입을수록 좋아. 그리고 이게 비싸게 사든 아무리 뭐 좋은 옷이라고 해도 잘 입지 않으면 아무 이유 없어.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옷을 판매하는 것을 통해서도 뭔가 후회가 막심해요, 괜히 샀어요, 이런 자책하기보다는 그런 배움들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 이제 뭘 입을지 선별했어. 그 다음 할 것은 무엇을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될지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옷 정리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저는 그냥 3S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스타일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업, 현재 취향 같은 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 나는 땡땡 스타일 좋아해. 뭐 그러면 이 스타일이 딱 규정되면 옷 정리는 아주 명확하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건요, 옷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을 보면 너무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스타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스타일이 좋아, 선호하는 스타일이야. 자, 두 번째 S는 사이즈. 네, 아까 뭐 살 빼서 입을 옷, 또 살찌면 입을 옷, 이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사이즈. 근데 이제 몸무게는 조금씩 변할 수 있고 또 목표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그 정도 사이즈 정도는 하나 정도, 한 단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는 지금 현재 사이즈는 뭔데 앞으로 뺄 건지, 또 혹시나, 예, 그건 뭐 어떻게 될 수 없으니까, 그래, 한 치수 정도는 두고, 너무 막 두 단계, 세 단계, 요 정도까지는 가지 말자. 그러면 사이즈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S는 스페이스입니다. 지금 옷을 둘 데가 없다, 옷장이 토한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만큼 옷을 더 넣을 수도 없다. 더 넣었다가는 막 이제 막 열리지도 않고 또 옷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만큼만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 3S만 가지고 있어도 옷 정리의 기준들이 아주 명확해지겠죠. 자, 첫 번째 스타일부터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나의 사이즈 한번 딱 정하시고, 세 번째는 그래, 옷을 둘 수 있는 공간은 여기뿐이야,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는 스타일의 옷만 남기시고, 현재 사이즈에 맞는 옷만 남기시고, 보관할 공간이 있는 옷만 남기시면 좀 더 쉽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옷은 얼마 정도 있으면 충분할까? 자, 이런 질문들 많이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 정도의 옷을 가지고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예, 약 1000명 정도를 설문조사 해보니까 여성은 185벌, 남성은 125벌 정도가 평균치더라고요. 자, 이거보다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 정도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지금 몇 벌 정도 가지고 계세요 했을 때 나는 그냥 평균 정도 될 것 같아,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좀 적당해 하신다면 아마 이 정도의 수치랑 조금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인당이거든요. 만약에 집에 4식구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에 곱하기
4 정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만 봐도 한 집에 정말 어떤 집은 1000벌이 넘는 옷도 있을 수 있고요. 최소 내 식구라고 해도 한 500벌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결혼할 때 한 번 입고 그냥 옷걸이채 있는 박스에 있는 한복들.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못 버리는 대표적인 옷이 군복이에요. 예. 군대에 딱 제대할 때 이렇게 입고 나오는데, 이거 왜 가지고 있냐니까는 뭐 전쟁 가면 라면 입어야 된다고. 예. 예. 전쟁 우리 언제 날지 모르는데, 암튼 이렇게 두시는 옷들. 또, 지금 성인이 됐는데, 에버랜드 가면 입으려고, 뭐 롯데월드 가면 입으려고, 이게 이렇게 친구들끼리,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는 거야. 야, 그때 교복 입고 와. 그래서 이렇게 그런 데 가면 막 다 큰 어른들이 막 맥주 교복 입고 맥주 마시고. 그래서 저렇게 쓰는 옷이구나. 근데 뭐 한복 다시 입을 일 없어요. 아, 군대 다시 갈 일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데 친구들을 만날 이유 없다 그러면 뭐 그런 옷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버릴 수 있겠죠. 제가 옷 정리를 하는 사람들 이런 걸 좀 검색하다가 굉장히 또 재밌는 유튜버 분을 본 적이 있는데, 회사원 B씨라는 분인데, 그분은요 옷걸이에 옷장에 원피스만 33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사람들이 다양한 옷을 입고 싶어 할 텐데, 이분은 원피스만 입는지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피스는 사계절을 다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사실 남자니까는 잘 모르겠어요. 원피스를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좀 생각해보니까 그게 공감되더라고요. 추울 때는 원피스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패딩 같은 거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여름 이럴 때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원피스만 입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길이 같은 것도 좀 적당하다면, 여름 원피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옷을 정리하는 이제 어떤 문화 혹은 캠페인 어떤 운동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운동이 333 운동. 이제 흔히들 캡슐 옷장이라고 불리는데, 뭐냐면, 옷장에 딱 33벌의 옷을 두는데, 어떻게 두는 거냐면, 3개월 단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입을 옷을 33벌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돌려 입는 거죠. 그래서, 그래, 요 정도 칸, 딱 33벌을 꼬일 수 있는 뭐 작은 행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방 같은 데다가 보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는 33벌의 옷을 그냥 3개월 동안 입을 거야. 그리고 다음 계절 또 바뀔 때쯤 되면 3개월 이제 후에는 또 이렇게 그 계절에 맞는 옷,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 중에 뭔가 자신의 스타일을 좀 파격적으로 바꾼 거죠. 나는 수백 벌 혹은 뭐 정말 많은 옷에 치여 살지 않고 그냥 몇 가지 옷만 가지고 살고 싶어. 이런 어떤 이제 자신의 어떤 신념 같은 거를 반영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신념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분. 대표적으로 스티브 잡스. 자, 스티브 잡스의 이렇게 사진이나 유명한 영상들 보면, 이렇게 뭐 발표 같은 거 할 때 이제 입는 옷들 보면요, 굉장히 그 독특한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그냥 이제 이 검은색 터틀넥, 그 다음에 청바지, 예, 그냥 편한 신발, 요런 이제 어떤 스타일을 오랫동안 유지를 했거든요. 자, 이런 스타일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뭔가 규정할 수 있는 말로는 놈코 스타일을 부릅니다. 자, 이런 놈코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자신의 어떤 옷 스타일에 대한 단호함, 뭐 확고함 같은 거를 보여주지만, 맞아. 스티브 잡스는 그 사람, 그런 스타일, 이런 것들을 뭐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 세 번째 실천이에요. 수납을 잘만 해도 공간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수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을 넣는 거거든요. 여기에 몇 가지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은요, 80%만 채우는 거예요. 다른 말로 20% 정도 여유 공간을 꼭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그래, 나는 여유가 있어야 돼. 이 여유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새 옷을 넣을 수 있는 보관 공간일 수도 있고, 좀 더 옷을 쉽게 뺄 수 있는 어떤 여유스러움일 수도 있고, 뭔가 옷에 대한 어떤 이제 많이 막 끼워 넣어서
목감이 상하거나 막 이런 게막 이렇게 구겨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는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조금 더 숨을 쉬게 만들어야지 습기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죠. 그리고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어요. 지금 내 옷을 이게 걸어야 되는 옷인지 접어야 되는 옷인지 헷갈려갖고 이제 너무나 옷걸이가 많이 보편화되니까 그냥 세탁소 가면은 막 받아오고 이러니까 다 옷걸이째 두시면요. 아까 헹궈 대참사. 예. 헹궈 무너지듯이. 그 다음에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옷장들도 있거든요. 옷걸이 같은 것도 있으니까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옷걸이를 교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수납법인데 지금 내가 양복 옷걸이 같은 거에다 옷을 많이 건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두꺼워요. 한 5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얇은 거, 이렇게 논슬립 옷걸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건데 그게 1cm이니까 이 양복형 옷걸이로 옷을 걸면은 이게 5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옷걸이를 조금 더 얇은 걸로만 바꿔도 옷을 훨씬 더 많이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건요, 이불 정리입니다. 자, 이불은 주로 어디 있냐면 옷장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가정집에 가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추천했고 실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요, 너무너무 놀라하시는 방법인데 일명 3단 접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 사진도 좀 있긴 하는데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긴 쪽을 한번 접고, 한번 접고, 세번 접었죠. 그리고 또, 김밥 같은 거 말듯이, 한번 접고, 한번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탁 넣는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 같은 것처럼 되었죠. 이렇게 해서 이불을 개면요, 얼마 정도 여유공간이 생기냐면, 많을 경우에는 50% 이상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불을 두기보다, 두 칸으로 나누니까 훨씬 많이 보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구 같은 거, 이불 보관함 같은 걸더 이용하면 좀더 압축되어서 이불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굉장히 간단하게 정말 몇 초면 되거든요. 예, 요거 한번 이불 많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난 출근을 해요.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옷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하신다면 제가 많이 이제 제안하는 것 중에 출근장 만들기라는 게 있거든요. 출근장 만들기는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때만 입는 옷을 그냥 장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는 바지부터 심지어 이렇게 뭐 액세서리 그다음에 뭐 가방 이런 거까지 다 그냥 한번 넣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에 가서 그냥 딱한칸 앞에서만 다 준비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수납도 같은 것도 좀 써야 될수 있겠죠. 액세서리 같은 것도 넣어야 된다면 그거는 이동 동선을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쓰는 시간 자체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옷걸이 하나로 만드는 분도 있고 집에 여권 이렇게 붙박이장 같은 옷장 있으시면 그 옷장 한 칸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집에 두 명이 출근해요 그러면 뭐 방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부부끼리라면 이렇게 하나 한 칸씩 딱 정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는 옷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방법을 제가 많이 추천했던 이유는 많이 물어봐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대표적인 질문인데 가족들이요 그냥 소파 위에 그냥 침대 위에 그냥 방바닥에 옷을 둬요. 어떻게 하죠? 어떤 분들은 빨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좀 비슷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족 뭐 아이들 방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들이 많이 방치하는 곳에 이런 이제 옷 바구니 하나를 두게 했는데 이 바구니는 어떤 용도였냐면 입었던 옷, 그러니까 빨옷 아닌 거예요. 입었던 옷을 여기다가만 두게 했더니 너무 간단하잖아요. 마치 이렇게 농구하듯이. 골대에 골랐듯이 혹은 빨래는 빨래라고니 이런 것 개념처럼 그렇게 했더니 하더라. 빨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잘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좋은 방법이네.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 안 두면 다 버렸대요. 그랬더니 하더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 이 방법들을 다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우리 집좀 돌아다니는 옷이 있어. 그러면 이제 입었던 옷 바구니. 그래, 이불이 너무 많아. 그러면 3단 접기법
그래, 우리 집 옷은 딱몇 벌로 혹은 이만큼만 제한하자. 이렇게 하시면 정리된 후, 정리를 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결과, 가치가 생기는데, 이걸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옷 정리 이후에 느껴진 변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자, 옷 정리를 해야 되는 어쩌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외출할 때 준비했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는데 많이 줄었어요. 옷을 정리했는데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됐어요. 나의 뭐 쇼핑 습관, 뭐 스타일. 그다음에 옷을 여러 벌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입은 적이 없대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잊어서. 그런데 뭔가 조금 더 세련된, 나에게 어울리는 코디를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옷을 막 두는, 아무데나 두는 이런 습관, 나쁜 습관이 있었는데 좋은 습관으로 형성되었고요. 자, 이건 또 굉장히 많이들 원하실 수 있는데 옷 때문에 발생되었던 쇼핑 비용, 잘못된 소비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과소비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줄게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자, 한번 아까 상상할 수 없었던 정리된 옷장, 정리된 후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한번 사례 같은 걸 보시면 뭔가 아, 나도 저런 옷장 갖고 싶어. 진짜 우리 집에 이런 옷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 멋진 드레스룸은 모든 여성의 로망 아니야? 그래, 꿈만 꾸지 말고 나도 멋진 옷장 한번 만들어 보자. 오늘 배우신 거꼭 적용해 보셔서 옷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가장 많은 스트레스가 줄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감사합니다.